선수의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. 이제 LG 결정전 팩토리 부비트의 공장 탐험을 지금부터 달려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순위도 순위지만 이 애결에서 이기는 팀이 결승팀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. 자, 우선 부비트랩은 생각보다 앞쪽 포지션이 더 주도권을 많이 가져갑니다. 예. 어떻게 이거 스타가 있을지. 너무 캐나가 잡아켰어. 와, 이거 진짜 저 KO 펀치가 들어갔는데요. 야,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에이스 결전전 시작부터 쉽지 않아요. 박현수는요. 자,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붙들거든요. 박현수. 그리고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폼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. 큰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사고임이 빨랐어요. 엄청 빨랐죠, 지금 그랬어요. 바로 보이니까. 천만 다행인 것은 첫랩 초반에 사고가 났다는 거. 하지만 유창현 선수가 완벽하게 주행하고 뒤쪽에서 쫓아갈 때 마음이 급해지면 긁는 사고 한 번에 경기 터질 수 있습니다. 그나마 V1 엔진이기 때문에 익시드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. 과연 유창현 선수 그냥 기행에만 집중할지 아니면 타이밍 봐서 한 번 속도 줄이고 딱 갈지 궁금합니다. 아직까지 거리에서 남아있습니다. 기둥 정도의 그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겠습니다. 박현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요. 유창현 선수까지 바로 뒤에 다 왔죠. 생각보다 따라가는 속도가 늦었지만 언제거나 결과적으로 따라붙었죠. 잘 붙었습니다. 잘 붙었습니다. 거의 다 붙었죠. 익시드 타이밍이었어요. 이거 유창현 선수가 원래 박현수 선수 익시드 타이밍을 보면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박현수 선수 같이 잘 꽂고요. 자, 박현수가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만 유창현 선수가 여전히 이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좁은 박스를 지나서 다시 한번 코너. 이번에 박현수. 와, 이거 빌드도 제대로 안 모아가면서 직구 타이밍 봤거든요. 박현수. 그래도 양 선수 모두 다 사고 회복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거든요. 맨 마지막에 한 번 정도로 싸울 수 있습니다. 자, 유창현 다시 한번 붙습니다. 박현수 멀리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에요. 자, 유창현 선수 잘 지금 감속까지가 잘 되면서 많이 붙었거든요. 이러면 스탑 가나요? 또 직구. 가리죠. 박현수가 스쳐 지났어요. 유창현이 부스터가 남았거든요. 자, 이러면 박현수가요. 박현수. 자, 그냥 가나요. 딜에 맞추려고 사이드 빠져. 누가요? 박현수 유창현. 누구? 유창현. 진짜 어마어마한 승부였습니다. 첫 번째 랩 초반에 그 어마어마한 사고를 극복했던 박현수도 대단했지만 몸싸움 이후에 완전히 꼬여버릴 뻔했는데 유창현 선수가 이걸 센스로 극복하네요. 딱 그 지점 점프의 직전에 드랩이 살짝 터졌었어요. 그러면서 최고 가속 받으면서 점프가 또 됐고요. 아, 이게 맨 초 승부지가 이제 결과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. 와.